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종목 쪽에서 테이펙스라는 회사가 강하게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 회사 숨겨진 2차 전지 소재다라는 쪽에서 전자 2차 전지 관련된 테이프, 전자 테이프 쪽에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지금 최근에 뭐 한솔케미칼 자회사의 움직임과 함께 강한 흐름들인데, 이 정도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실적이 나오는 대표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각을 받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고점대 넘어가서 한 6만 5천 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테이펙스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우리 내일장 어떤 종목 뭐좀 시초가를 공략할까요? 네, 내일 TLB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PCB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삼성전기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기판 쪽도 하반기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기판 관련된 쪽에서 대표적으로 메모리 모듈이나 SSD 관련된 쪽에 PCB 업체다 보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기판을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분산 이후에 실적 가지고 살짝 고민을 했지만 최근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동향을 보게 되면 충분히 이를 극복하리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게다가 또 DDR4에서 5로 전환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는데, 대부분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서버용 PCB 쪽에 마켓쉐어 30%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도 기대를 하게 되면은 예, 기대감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지금 과거에 어떤 분사가 되다 보니까 구주주 물량들을 소화하느라고 주가도 좀 무거웠었는데요. 게다가 또 최근 한 6월 달에는 자녀들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네. 증여는 주가가 제일 낮을 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시장 주가가 성장하게 되면 고스란히 물려주겠다. 네.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 기대를 해봤었을 때 탄력이 기대가 된다는 쪽에서 실적만 확인되게 되면 레벨업은 시도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목표가는 1차로 직전 고점대가 있는 5만 원대, 손절가는 3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자동차는 대장주가 가야 부품주 간다 얘기하셨는데, 네. 이 전기전자 반도체 쪽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워낙 힘이 없어서, 네. 근데 이 부품주들은 좀 달리 가나 봐요. 네, 요즘 보면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힘을 받는 종목들이 상당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형님이 안 가도 동생들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네. 나오는 케이스도 이쪽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지금 안 가도 업황은 괜찮습니다.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 네. 부분을 반영하는 종목들은 계속 집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정태근 팀장님, 내일장 종목 좀 시초가 공략할 종목 알려주시는데, 리뷰 먼저 하시고 하시죠. 네. 네. 공교롭게도 2차 전지 소재 관련 아, 종목 그래요? 고려아연 말씀드려야 될것 네. 같은데, 일단 지난주에 좀 수익실현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조금은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양상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그동안 2차 소재 주로서 언급이 많이 됐었던 마이크로프롬이나 이제 첨보 같은 경우도 현재 조정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일단 오늘 이번 주도 수익실현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다시 새로 들어갈 만한 2차 전지 소재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종목 내일장 우리 네. 시초가를 공략할까요? 저 오늘은 E&D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그 LG와 그 LG화학과 합작사를 설립을 통해서 전구체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쪽은 좀 아무래도 그 대형주라고 좀 봐야 되는데, 좀 중소형주 중에서 또 주목을 할수 있는 전구체 기업이 E&D라고 좀 보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G화학이 양극재 생산량을 이제 앞으로 23만 톤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이제 고려한 또 이제 끌어들여가지고 전구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 전구체에다가 리튬을 보탠 게 양극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전구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전구체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의존도 한 91%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국내 합작사를 좀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양극재와 연관된 전구체 생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전구체 같은 경우는 입자 크기에 따라서 대립형과 소립형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대립형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합작사를 통해서 생산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중국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립형 같은 경우는 E&D가 거의 전량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하이니켈,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한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소립형이 좀더 많이 쓰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E&D를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통 E&D 같은 경우는 뭐 매연저감장 신한지 촉매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지금 매출 비중도 85%가 촉매 쪽이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 증설을 통해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전구체 매출 비중이 40%, 그리고 2023년은 59%까지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는 촉매 관련 종목이지만은 앞으로는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기업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또 차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본래의 사업인 이 촉매 쪽도 보게 되면은 유럽에서 5단계 배기가스 규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어떤 매출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부분도 최근에 좀 눌림목을 보였었다가 이제 가격대 34,000원을 좀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오늘 뭐 상승 눌림목을 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을 통해서 한번 매수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 E&D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일단 39,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2,000원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상승 불키고 마감했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E&D는 2% 빠진 정도면은 외국 기관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상승하는 구간에서 뭐 계속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그런 종목은 조금 뭐 소위 말해 세력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정이 나와야 그래도 좀 매수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E&D 같은 경우는 이틀 현재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이제 상승 이후에 맞아요.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하락이기 때문에 상승 눌림목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